안녕하세요, 무코입니다. 골드 마운틴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이번에 메이플립사의 MR 후보법으로 후보법을 교체한 MB-4402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이플립사의 MR 후보법은 R 후보법 형상처럼 만들어진 후보고무이며, 저처럼 똥손이라 R 후보법을 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명중률과 사거리를 높이고 싶으실 때 추천드릴 만한 후보고무입니다. 그럼 인게임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풀스 번트 쪽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상대팀이 중앙 언패밀 사이사이로 뛰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적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먼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하나! 테이크! 다음 게임은 똑같이 포스 반동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초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잡았나? 뭐 잡은 것 같은데? 공주님 여기 서식 있습니까? 하고 싶어? 미안하요. 어, 보인다, 보인다. 제 기준 한시 방향. 이날 기온이 약 30도를 웃돋았는데 덕분에 헤드캠과 리브스캠 모두 과열로 인하여 영상 녹화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모두 교체한 뒤 모든 캠들을 좀 식히고 다시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시작 지점 근처 폴드 사이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견제하였습니다. 상대팀 러쉬, 상대팀 러쉬. 한팀 러쉬. 뜬다고 했잖아. 지금 제가 확인한 건 1시하고 12시 반에 한 명씩도 있었어요. 제 기준. 이겼다.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노란색인데 원패물 뒤에. 공탄. 원킬. 위 뚫린 것 같은데. 공보 텐트. 다가오는 적을 잡았지만 아직 한 명이 더 남아있는 것 같아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치고 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필드 오른쪽에 있는 물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적들이 이번 판에는 러시라기보다는 시작 지점 주변에서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숙이며 적진을 향해 갔습니다. 아, 슬퍼요. 아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언덕 계단 쪽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로, 이번 판에는 스콥캠이 과열을 받아 꺼져서 스콥캠 영상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있지? 오케이, 원킬. 와, 캡했다. 와.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물가 쪽으로 나가 풀숲에 최대한 몸을 가린 뒤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메이플리프사의 MR 호흡으로 교체하고 나서 생각보다 사월의 명중률이 어느정도 상승하여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처럼 송보자라 R 호흡을 만들기 힘드신 분들이나 사월의 명중률을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